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옆 완충 녹지를 거쳐 청담동 주택가 한가운데 지하를 지나는 GTX-A 노선. 구민들은 청담동 주택 밀집 지역의 약한 지반과 지하수 유입에 따른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등을 우려하며 노선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지난 1월 3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 노선을 반대하는 청담동 일대 주민 4,500여 명의 의견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낱낱이 전하고 영동대로를 따라 한강으로 우회하는 대체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조금만 우회 노선을 해서 공사비만 조금 더 드리고 또 공사 기간만 조금 더 할 것 같다면은 충분히 이런 민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지금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지금 기본 노선안을 이렇게 했느냐. 이건 문제다. 그래서 그걸 제일 강조를 했습니다. 구민들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을 두고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에는 강남구청 민원대화실에서 국토부 장관 면담 결과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회 노선 등 대안 마련을 해달라고 최종 결론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받아서 이런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안 된다는 것부터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날 간담회에서 구민들은 추가 공사비,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거세게 노선 변경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정승균 강남구청장은 민주적 절차를 밟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회 주간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국토부와 구민들의 합의점을 꼭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